오! 됐어! 아! 아, 이게 뭐야? 그러면 제라드 감독도 있고. 제라드도 있고. 그러면 여기 이제 골대녀 감독도 있어요? 김병지 감독이라든지 조재진 감독 이런 사람도 없어요?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을 리뷰해 볼 것인가? 여기 나와 있죠.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맞이해서 플스5의 피파 23 타이틀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1월 24일에 우루과이전을 시작으로 해서 28일에 가나전, 그리고 그 다음 12월 3일에 포르투갈까지 지금 예선전을 앞두고 있잖아요. 진짜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나 설레는 마음으로 이 피파 23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이 피파 23 자체도 발매 첫 주부터 전 세계에 벌써 1,000만 유저들이 즐기는 그런 게임이 됐고요. 저는 사실 이 피파 콘솔 게임으로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파 온라인 세대 되겠습니다. 예. 한 10년 전에 제가 예, 이 키보드로 좀 아 그쪽 세계를 뭐 평정까지는 아니지만 네, 재밌게 즐기고 승률도 뭐 제가 6할은 넘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랑 이제 동년배 상추들은 사실 또 이 피파나 뭐 위닝도 당연히 좋아하셨겠지만 우리 때는 사실 오락실 축구 게임을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 하는 막 골 넣는 그 골 세레모니 보기 위해서 막 중앙선에서부터 그죠? 주장한테 줘가지고 막 에너지 막 게이지 채워가지고 막 오바이드 킥으로 중앙선 넘어서 막 그냥 골 막 골대 막 찍고 그죠? 요즘에는 네 어떤 클럽 팀을 또 선택하는지도 네, 그 능력치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 앉아서 그냥 설명하는 건 좀 의미 없는 것 같고 게임을 직접 즐겨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게임 조작 법 정도는 제가 조금 숙지하고 해야 되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는 이제 토트넘을 선택을 하고요. 네, 상대팀은 네, 창저우 FC로 창저우 FC로 하겠습니다. 뺏는 거 뭐야? 뭐 이런 거 먹으면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와 오늘 콘텐츠 진짜 개꿀이네 진짜. 아우 야 거기서 아우 있다. 호? 얘 이름 뭐야? 뭔 저그인데? 이름 왜 저그야? 무슨 저그야? 호저그야? 뭐야? 자 이제 연습 끝났습니다. 네, 뭐 전반 한 번이면 끝납니다. 네,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몸 푼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제작진과 대결을 해서 네 한번 승부를 내보겠습니다. 누가 할 거예요? 나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리 네. 정말 미남 팀장님입니다.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이거 피파 23 좀 해봤어요? 아, 제가 한 달에 4번 정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은 지금 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중간 보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딱 중간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어떻게 할까요? 국대 안 하고 뭐 아니 왜냐면은 월드컵 느낌이다 보니까 막 한국대 뭐 우루과이, 한국대 가나, 그러니까 한국대 포르투갈 뭐 이렇게 옷도 우루과이로 입고 오셨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입니다. 수아레즈로 입고 아니 아니야. 무슨 말이야? 아니 아니. 우연히 겹친 거예요. 아, 네. 뭐 하늘색이라고 다 우루과이 아니잖아요. 파라과이일 수도 있잖아요. 파라과이 아르헨티나일 수도 있고. 네, 네. 아유. 예. 일본도 파란색. 무슨 말이야? 조심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 저 토트넘으로 하고요. 저는 그 네. 이제 또 토트넘 하면 네. 또 한국인 또 김민재가 있잖아요. 아, 나폴리. 내 옷이 또 그쪽이네. 저는 나폴리로 하겠습니다. 일본도 파란색. 무슨 말이야? 치킨을 네. 내기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기시면 네. 이제 저희한테 치킨 세 마리 사는 쏘는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또 제가 이기면 오오. 사모님이 상추들한테. 치킨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제작진 응원하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뭐야 그게? 제가 이기면 제가 치킨 세 마리 받는 거고 네. 만약에 우리 팀장님이 이기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한테 네, 치킨 세 마리 쏘는 거예요. 네. 아 토트넘이 수비가 좀 약하네. 디펜스가 79네. 미드필더 82고 아이고 공격이 지금 83이고 나폴리가 전체적으로 좀 더 떨어지네. 나폴리 80, 79, 79예요. 전체적으로 다 네, 토트넘이 조금 더 높습니다. 오케이, 나는 고유의 유니폼. 5-2-3이란 전술을 써요? 그렇죠. 아, 그래요? 5-2-3 씁니다. 바꿀 수 있나? 나 네. 이거 바꿨다 다 망가질 것 같은데? 나는 118 안 돼요, 118? 네? 118이요? 닥치고 공격. 할 수 있긴 있어요. 아, 있어요? 할 수 있긴 있는데 네. 그렇게 하시는 분은 제가 못 봤어요. 아, 그래? 네. 아, 그러면은 기본 있는 걸 기본으로 할게요. 네, 좋은 거니까 이게 뭐야?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 거를 왜 자기 마음대로 성공은 네 나폴리부터예요.
침착해, 침착해, 상훈아. 와, 오, 야, 왜 멈춰? 나와, 나와! 아우, 아, 아우. 맞죠? 요리스가 공 요리하는 거 맞죠? 오, 이런 거. 와, 어, 요리스, 야, 야, 왜 PK야? 아니 왜 이게 왜? 저는 오른쪽으로 차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막는 건 어떻게 해요? 이거 네모예요? 막는 건 네. 그쪽 방향 움직이시면 오케이. 아이씨! 팀장님, 팀장님. 아우 힘내세요. 오. 오! 됐어! 오! 아, 진짜 요로가이. 아. 수비 아니.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와, 도발이다. 자존심 너무 상한다. 와, 자존심 너무 상한다. 아우야 몰라. 슛! 와, 야. 아! 아, 씨. 이게 좀 이제 밸런스가 비슷한 팀들이었잖아요. 지금 토트넘이랑 네. 나폴리는 핸디캡을 해서. 아니 아까 주지 굳이. 아 그럼 저 그러면 이제 네. 상훈님이 상훈님 하고 싶은 팀 하시고 네. 제 팀을 상훈님 골라주세요. 어 오케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또 이제 제가 이겼다. 그러면은 치킨 세 마리잖아요. 네. 여섯 마리 쏘겠습니다. 여섯 마리. 제가 이기면 여섯 마리. 여섯 마리. 어. 내가 이기면은. 없었던 일로 0마리? 0마리 구독자분들 실망하실 건데 지금 굉장히 지금 기대하고 아 정말 지금... 내가 이번에도 지면 8마리를 우리 구독자한테 쏘는 거고 만약 이기시면 그 3마리 까고 2마리 남잖아 2마리를 그렇죠. 그럼 나를 주는 거예요 그 2마리 주면 내가 또 구독자한테 쏘면 되니까 여러분들 저를 응원하시면 2마리 받을 수 있고요 사실 뭔지 잘 모르겠는데 팀장님 응원하시면 8마리 받을 수 있네요 맨체스터 시티 대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엄청 좋으시다 아유 씨. 아 미치겠네 그럼 여기서 아니 선수 교체 좀 안 돼 너무 잘해 자 가봅시다 제가 무슨 색깔이라고요? 빨간색 제가 빨간색이요? 아 아이고 짜 아이고 아유 뭐 어? 아유 뭐 어? 아 이게 근데 더 자존심 상해 상훈님 한 골도 못 넣었잖아요 전 자살골이라도 넣었어요 상훈님 한 골도 못 넣었잖아요. 전 자살골이라도 넣었어요. 아유, 아유, 아니야, 아니야. 아유.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아니 이거 어떻게 막아요? 뭐가 막는 건데요, 이게? 자, 됐어, 이제 가세요. 아니, 한 골 넣었으니까 가. 자. 아까 우리 고수, 중구수, 하수, 그 다음에 완전 비기너가 있었거든요. 이제 하수랑 붙읍시다. 하수 빨리 불러주세요. 아니, 하수 잠깐만. 아니, 중구수 잘해요. 옷이 다르잖아요. 아니야, 무슨 말이야. 아까 그... 아, 그러면은... 아니, 가리고 하라고요? 이렇게. 알죠? 진짜 고수들은 소리만 듣고 하거든. 알겠어. 네, 후반 7분 경기 재개하겠습니다. 오! 됐어. 아. 자, 여러분. 승부차기로 갑니다. 오케이. 어? 야, 실축 말이네? 어? 어, 안 뛰어. 아. 아하. 뭐야, 말도 안 돼. 네, 이렇게 해서, 네, 오늘 뭐,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었던, 네, 상처뿐인 피파 23, 네, 한번 게임 해봤습니다. 약속대로 게임에 제가 졌기 때문에 치킨 8마리는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댓글로 한국대 우루과이 예상 스코어 남겨주시고요. 더보기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승리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면서 대한민국 소무수단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유. On every word.